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물리를 좋아했습니까? 그 저 같은 경우는 물리학자가 되자 뭐 이렇게 꿈을 가졌던 거라기보다는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에 꽂혀서 양자역학이라는 꽂혀서 이제 물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양자역학이라는 소리를 요즘 그 주변에서 뭐 이렇게 심심치 않게 듣는데 양자역학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양자역학이 뭡니까 도대체? 양자역학은 뭡니까? 저희가 아는 세계랑 완전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학문이에요. 도대체 뭡니까 양자역학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세계에 돌아가는 특히 물질에 관해서 그것을 이렇게 많이 깨버리는 학문이라고. 교수님 어디부터 안 들었어요, 정 교수님? 여기에 우리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어지럽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다. 닐스 보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리처드 파인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머리겔만 씨, 야 이분 말씀 과격하게 하시네. 뭐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머리가 일단... 들어간 거 보니까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 같은데? 머리겔만? 일단 말씀하신 세 사람 모두 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이시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학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궁금함과 호기심이 굉장히 좀 폭발하는 인생에 이런 시기가 많이 없거든요. 오늘은 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자기님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그 양자역학하고 멱살 한번 잡고 이 녀석들 한번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훅 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자식들 이거 네. 양자역학 자식들 이거. 양자역학이 뭡니까 도대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 버전, 3분 버전, 5분 버전, 10분 버전. 일단 1분 버전으로 해주세요. 10초 버전은 없죠. 10초 버전. 1분 버전으로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렇죠. 작은 단위. 사람 그렇죠. 몸도 원자로 돼 있고 책상도 원자로 돼 있고 네. 태양도 원자로 돼 있고 별도 원자로 다 돼 있거든요. 이 원자라는 것들은 작은 쪼개지지 않는 알갱인데 그렇죠. 네, 이것들의 움직임과 변화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자동차나 무슨 이런 공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움직여요. 네. 바로 그 변화와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이 양자역학입니다. 야 모르겠는데. 1분. 일단 그러면은 1분 됐나요? 다음 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다음 걸 클릭했어요. 1분으로는 이해가 안 돼. 3분. 네, 3분. 벌써 1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네네네. 상당히 쉬워졌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 원자는 다르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네. 자, 일반적인 이런 물체들은 그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재석 씨 여기 있잖아요. 있죠.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저로부터 옆으로 뭐 한 1m 떨어진 위치에 예. 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대상이 되는 원자와 같은 것들은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왜요? 알 수가 없고 뭐 그렇다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보면 위치를 알 수는 있지만 보지 않으면 위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고 내가 봤더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보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었겠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잠깐만. 네. 1분을 클릭해서 봤는데 모르겠어서 3분을 봤는데 더 모르겠는데. 사실 3분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모르게 돼요. 아 진짜요? 양자역학이 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본 것은 본 그대로이다.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요, 여기서는. 양자역학은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인간의 언어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에서 무용지물이 돼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자역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 약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뭘 받아들여? 양자역학은 그녀의 마음과 같다. 알고 싶다고 해서 불가 떨고 왔잖아, 진짜. 그냥 아니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내가 뭔가 알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진다. 그냥 양자역학이 존재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저 친구는 지금 빨리 수업 끝내고 나가려고. 자, 이제 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세요. 우리 주변에 양자역학이 뭔지. 만약에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것들.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걸 얘기를 해볼게. 뭐가 사라져요? 우선 먼저 불 다 끄셔야 돼요. 첫 번째. 이거 다 양자역학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아, 원자로?
빛을 낸다는 것이 특히 형광등, LED 이런 거 다 양자역학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고요. 이 카메라 다 끄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 텔레비전 끄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갖다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그 용품 중에 그런 양자역학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일단 전자공학 전체가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을 학문이고 삼성? 그... 삼성전자... 야, 그래도 진짜 친절하시다.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화를 안 내시네. 근데 약간 째려보셨어요. 약간은 째려보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 전자를 설명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그 20세기의 모습이 19세기와 다른데 그 차이가 양자역학이에요. 19세기와 20세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양자역학이다. 네.